저 고추전 해드릴까? 어르신이 고추전을 좋아하시나 봐요? 네. 또 궁금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가끔 자주 해드립니다. 신 고추전이에요. 이거 잡숴. 힘이 없어가지고. 그러지. 힘이 없으셔. 예. 이거 잡숴. 잡으세요. 방에서 사왔어. 오전에 뭐 하셨어? 책 보고. 아니 뭐가 나게. 이게 힘들어. 아이고, 나를 붙잡으면 더 못 일어나. 붙잡으면 더 못 일어나. 싶어서 기다려줘요. 친구요. 야가 내 친구요. 많이 좀 도와줘요. 반찬도 얻어다 주고. 네. 어르신 오늘 동사무소 갔다 올 일이 있어요? 쓰레기봉투 찾아와야 돼. 마릴리아가. 아 쓰레기봉투 떨어지셨어요? 네. 그게 찾아오라고. 네. 그러면 제가 갔다 올게요. 예. 네, 예. 고마워요. 예. 예전에는 처음에 이제 시행하고 이러니까 규칙이나 매뉴얼 같은 거를 보호자나 대상자 어르신들이 알아도 이렇게 가족에 다 뭐 빨래를 다 가족들 거를 해달라고 한다든지 김장도 해달라고 그러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. 그러면 원칙대로 하면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맞겠지만은 또 당장 내일부터 또 일자리가 떨어지면은 생활 계획된 생활 같은 거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만두고 다른 분이 와도 이 전에 분을 해줬는데 왜 안 해주냐고 이렇게 하니까 저희가 호칭이 요양보호사라고 이렇게 반드시 해 불러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아줌마 우리 집 일하는 사람 뭐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사회적 인식이 낮고 또 마음이 안 좋죠. 아무래도 맨날 무슨 팔찌가 없어졌다 그러고 크림 같은 걸 가져갔다 그러고 맨날 가져갔다 그러니까 이게 살 수가 없어. 센터장도 그렇지 않다는 거를 이제 알고 있죠. 제가 이제 그런 거 가져가지 않고 이렇게 했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를 놓치기 싫어서 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할지. 안녕하세요. 예. 네. 김금정 어르신 이거 봉투하고 쌀하고 이번 달 거 좀 받으러 왔어요. 아, 예. 네. 고맙습니다. 예. 지금 이제 이분은 온체 이렇게 저의 사정도 아시고 또 저도 그분 사정을 알고 요양보호사로서의 이렇게 서로 간의 관계 이전에 어떤 인간적인 그런 관계, 저축됐다고 봐야죠. 그분하고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러면 내일 뵐게. 네, 그래요. 잘 가고 또 만나요. 네. 네. 부사님, 네. 평안히 밤에 평안히 주무셔요. 네, 예, 예. 저희도 그 길을 가고 있지 않겠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가 정착이 돼서 이렇게 잘 되어지면 나라적으로도 좋고 개인적으로도 저희도 이제 나중에 이런 요양을 받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그때를 생각해서라도 기쁨으로 늘 하고 있어요. 뭐 아줌마, 뭐 파출부 뭐 이런 거 아니고 요양보호사 선생님이라고 호칭도
점차 바뀌고 해서 좀 이 제도가 요양보호사들 일하기에 좋은 이렇게 돌봄으로 이렇게 정착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